삼성전자 인도 공장의 근로자들이 한 달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주 5일 35시간 근무, 임금 100% 인상을 요구한 건데요. 삼성에서 인도 철수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원만한 파업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인도 일부 노동자들은 억지로 파업에 참여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담은 인터뷰에 응해줬는데요. 게으른 인도인에 대한 성찰,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한국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인도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을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그럼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동료들의 설득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저에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주 5일 근무에 35시간이라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게다가 임금 100% 인상이라니 누구나 환영할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 걸까? 과연 내가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만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더군요. 파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원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비교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게으름에 빠져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은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매우 철저하게 계획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체로 즉각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조금만 일이 힘들면 불평하고 더 쉬운 길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면서도 한 걸음씩 발전해 왔어요. 특히 한강의 기적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근면성과 철저함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파업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임금 인상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은 모든 노동자가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우리가 너무 쉽게 파업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파업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충분히 대화하거나 협의하려는 노력 없이 너무 빠르게 집단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파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한다면 굳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국은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도시에서 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경제를 재건했고 지금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죠. 그들은 힘든 시기를 묵묵히 견뎌냈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 그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반면 우리는 조금만 일이 힘들어도 불평을 늘어놓고 더 나은 조건을 쉽게 요구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저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끈기와 노력을 정말 동경합니다. 그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자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한강의 기적이죠. 우리는 한국인들처럼 끈기 있게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처럼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일을 단순한 생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획적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런 태도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파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위치에 있다 보니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싶었죠. 하지만 동료들의 압력에 뭐 비겨 결국 참여하게 됐습니다. 파업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모든 대안을 다 고려한 후에야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파업에 참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 우리가 정말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더군요. 인도의 노동시장은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인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고된 일을 꺼리고 그저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을 보세요. 그들은 전쟁 후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들을 재건하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이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지금의 한국 경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정신을 배워야 해요. 조금의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성실함뿐만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의 일을 처리하는 데 급급하지만 한국인들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잘 알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적을 만들어냈죠. 인도도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성실한 노동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들의 끈기와 팀워크였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성과보다 팀 전체의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일을 진행해요. 저희 인도에서는 종종 개인의 이익이나 성과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동료들은 항상 팀 전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또한 그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력합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끈기와 협동정신이 바로 한국 경제를 이끄는 힘이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인도에서도 이런 팀워크와 끈기를 더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파업에 참여할 때는 저도 그 요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원하고 임금 인상도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죠. 파업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너무 쉽게 파업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이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그들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성실함 그리고 끈기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한국인들의 자세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도도 한국처럼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철저한 계획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성실하게 일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조금이라도 일이 힘들면 불평하고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는데 한국인들은 그 고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자신을 단련하고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해야만 인도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근면함이 나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하지만 요즘 미국 사회에서는 일이 아닌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종종 효율성이나 성실함이 조금은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 헌신적인 태도는 우리 모두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과 같은 성공적인 경제 회복은 미국의 여러 비즈니스 리더들 사이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그들이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이룬 경제 성장은 단지 운이 아니라 계획과 실행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존경스럽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주 35시간 근무 제도도 우리나라에서 일찍 도입된 법안 중 하나죠. 그래서 인도의 근로자들이 35시간 근무를 요구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조금 더 성실하게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이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근무 시간보다는 근로자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과나 효율성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강조되곤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경우 그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통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그들이 이뤄낸 성과는 우리가 노동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고 우리나라와 인도는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경제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노동자들이 한국인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느낀 점들이 매우 공감됩니다. 파키스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직업과 근로 환경을 원하지만 때로는 그만큼의 성실함과 헌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사업적으로도 많이 연구해왔는데 그들은 단순히 성장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히 일해온 것이죠. 우리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한국의 사례를 더욱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목표 지향적이고 철저하게 계획된 일처리를 통해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업무 시간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하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물론 이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한국처럼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집중하고 헌신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 특파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